고교 시절 전교조 탄압에 저항했다 제적을 당한 강의원 전 한총련 의장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사회복지 운동가로 변신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4년 만에 모교에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조카뻘 되는 고등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한 중년 남자가 졸업식 단상에 오릅니다. 이 학교 3학년이던 1989년 전교조 탄압에 저항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옥고를 치르고 제적됐던 강의원 씨.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고 제적 24년 만에 모교 후배들과 함께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지키려다 최연소 시국 사범이 돼서 제적된 강 씨의 삶은 이후에도 질곡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정고시로 전남대에 입학한 뒤에는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4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농촌복지공동체를 이끌고 광산구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운동가에서 사회복지사로 이웃과 삶을 나누고 있는 강 씨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건 24년 전의 다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 다 잃어가고 처자식 다 굶겨가면서 사모님들 보따리 장사하게 만들면서 저를 이렇게 새롭게 키워놓으신 분이어서 전교조는 영원히 저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장이 좀 슬픕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고통을 멍에로 지고 살아왔던 당시 해직 교사들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졸업장까지 받으니까 많은 짐이 덜어진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한 그런 생각이 들고. 24년 만에 받아든 졸업장. 하지만 온몸을 던져서 지켰던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이 또다시 위기에 놓인 현실 앞에서 강 씨는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